요리 박채연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딸기 비누 만들기를 할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딸기는 비타민C가 엄청 많은 과일이에요. 과일 중에서도 비타민C가 으뜸이라고 하는데요. 사과에 무려 10배, 귤에 1.5배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기의 요 붉은 성분인 안토시아닌 성분이 바로 항산화 역할을 담당할 겁니다. 자, 요거는 오늘은 딸기를 이용할 게 아니라 딸기 분말을 이용을 할 건데요. 딸기를 100% 동결 건조해서 분말로 만든 거라서 영양 손실을 최소화시킨 재료랍니다. 자, 딸기 분말을 이용해서 만들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kg 레시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투명 비누 베이스 1kg를 먼저 깍둑썰기에서 잘라서 녹여줄 거예요. 자, 깍둑썰기에서 녹여주시고요. 녹이는 동안 제가 재료들을 준비를 할게요. 먼저 딸기 분말을 15g 준비를 했습니다. 입자가 큰 분말들은 10g만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입욕제나 딸기 분말처럼 입자가 부드러운 분말은 15g까지 넣어주셔도 됩니다. 15g 준비했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보습제인 식물성 글리세린은 50g, 1kg당 50g 넣을 거예요. 자, 글리세린 50g을 준비해 주시고, 또 보습을 촉촉함을 더 유지해 주기 위해서 호호바 오일을 1kg당 5g 첨가하겠습니다. 됐어요. 호바 오일 5g. 그리고 오늘은 딸기 향에 어울리게 플레이버 오일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로마 오일이랑 다르게 플레이버 오일은 식품용 향료 그리고 립밤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로마 오일처럼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향이나 풍미를 돋궈주는 거라서 오늘은 뭐 딸기 비누니까 딸기 플레이버 오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를 10ml 넣고 저어줄게요. 비누 베이스를 녹이는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딸기향 너무 좋아요. 나죠, 딸기향? 감독님, 딸기향 나죠?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색깔도 너무 예쁘고 향이 좋아서 딸기 비누 만들기를 하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입자가 잘 녹도록 미리 준비를 해 놓을 거예요. 자, 비누 베이스가 5에서 10% 남았을 때 불을 끄시면 남은 열로 이렇게 녹아요. 자, 녹은 비누 베이스에 미리 만들어 놓은 우리 딸기 첨가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잘 저어주세요. 원하시는 몰드에 부을 건데요. 자, 오늘은 몰드에 먼저 에탄올을 뿌려준 다음에 가득 부으셔도 되는데 좀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한 90%까지만 부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화이트 비누 베이스로 모양을 살짝 주도록 하겠습니다. 90%만 부을게요. 아이고, 얘는 다 부어버렸네. 아이고.
선생님도 이렇게 실수를 한답니다. 자, 이렇게 다 굽고, 구운 다음에 에탄올을 뿌려서 거품을 없애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굳힐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굳을 동안 기다리고요. 요 나머지 10%는 하얀색 비누 베이스를 녹여서 위에 얘가 살짝 굳은 다음에 위에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딸기 비누 아래쪽이 하얀색 바닥으로 되는 예쁜 비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비누를 제가 90%만 부어놓고요. 이렇게 화이트 비누 베이스를 좀 소량 좀 녹였습니다. 여기에 뿌릴 건데 그냥 하지 마시고요. 자, 비누 상태가 한요 정도? 요 정도는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좀 꾸덕꾸덕한 상태거든요. 비누 상태가 만지면 좀 꾸덕꾸덕한 상태가 되면 여기에 에탄올을 뿌려줄 거예요. 에탄올이 거품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첫 번째, 두 번째는 비누를 살짝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여기를 이 화이트 비누 베이스로 채울게요. 채우고 에탄올 뿌려서 기포를 없애주세요. 그래서 불을 없애주시고 여기도 에탄올을 뿌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2차 굽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2단 비누 만들기의 기본을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지금은 딸기 베이스가 이제 두껍게 들어가고, 밑에 하얀색 화이트 비누 베이스가 얇게 받쳐주는 2단 비누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쉽죠? 자, 굽기를 기다려 볼게요. 자, 딸기 비누가 이제 다 굳어졌습니다. 몰드에서 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 빠지도록 몰드를 벌려준 다음에 너무 예쁘죠? 자, 아까 제가 붓다가 하나는 90%만 못 붓고 100%를 다 부었어요. 얘는 100%를 다 부은 거. 그리고 자, 얘는 이렇게 층을 만들어서 90%만 부은 거. 자, 어때요? 딸기 비누 너무 예쁘죠? 딸기 비누 만들기 지금 도전하세요.